신통할 탄핵 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김남기 박사님, 김건희가 이 한동훈에게 보낸 이 문자의 진실 공방으로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참 볼만합니다. 정책이니 비전이냐 하는 얘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번에도 주인공은 여지없이 이 김건희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 김남기 박사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른바 이 원희룡, 나경원, 이 윤상현이라는 원나윤이 과연 한동훈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자,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자체 분석을 통해서 한동훈이 1차 과반 달성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이제 김건희, 한동훈이 주고받은 문자 때문에 정작 이제 당대표로 출마한 원희룡, 나경원 후보 자체가 이 주목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사실 한동훈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치 경력이 이제 풍부한데, 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 이번 선거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여당 당대표 선거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결과를 예측해 볼수 있는 조사 혹시 있습니까, 박사님?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전체 80%를 차지하는 당심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그 마땅한 조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여전히 지금 안개 속입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아유, 저 재수없는. 원희룡과 한동훈 양자 대결을 가상한 여론조사 꽃 조사입니다. 지난 6월 21일, 2일 양일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한 조사인데요. 여기서 원희룡은 11.1, 한동훈은 30이었습니다. 2주가 지난 7월 5일, 6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에서는 원희룡은 16.7, 한동훈은 43.9로 차이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요. 예, 무응답이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한동훈이 두배 이상 양자 대결에서도 큰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당별로 나눠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하죠. 예,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16.4 대 66.1.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세배 이상, 네, 세배 정도. 뭐 6월 조사 때도 19.8대 67이었으니까 6월 조사 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수치가 더 나쁜 편인데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여타 경선 후보들의 표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친윤과 반윤, 그리고 뭐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렇게 구도가 나뉜 것 같은데, 이왜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특검법 수용 발언 논란으로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변화가 없는 편입니다. 지금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미디어 토마토 조사인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 중에 윤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에서 원희룡이 44.4로 한동훈에 비해 15% 이상 앞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47.4입니다. 원희룡의 15% 이상 그렇죠. 앞섰거든요. 또 전국적으로는 원희룡이 다 앞섰는데,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만 유독 한동훈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접고 그렇죠. 한동훈의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심이 한동훈을 떠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미 기정사실화됐는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지킬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이길 사람은 한동훈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미래 권력인 건참 확실해 보이는데, 이 과거 집권 초기에 2인자들은 결국 끝까지 못 버티고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거 김남기 박사님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과거에 거의 모든 정권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인재가 그랬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고건 총리라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반기문이 대표적인 사례죠.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마 이낙연 총리가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입니다. 여권 후보 중에 한동훈이 확실한 1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하고의 격차가 아직은 매우 큽니다. 네. 제가 살펴봤더니 중도층에서도 큰 차이로 이제 밀리고 있는데요. 선거는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동훈의 힘의 배경 역시 사실은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이 몰락하면 한동훈도 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동훈에 몰리고 있지만 결국 최종 승자는 저는 오세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오세훈은 이제 중도층 확장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여당이 약한 곳인 수도권에서 그 서울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오세훈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참 오세훈이다. 자, 이 김남기 박사님은 결국 한동훈이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보신다는 건데 이러면 이 한동훈 나오면 땡큐라는 한나땡은 물 건너간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타깝는데요. 자, 그럼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와 탄핵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한국갤럽에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4%나 네.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 조사와는 이제 상당히 다른 결과입니다만 이 조사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 이제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20%대 지지율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리얼미터는 지난주에 비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4%? 네. 이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오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려가고 네. 반대로 조국혁신당이 조금 오르면 또 민주당이 내려가는 양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양상은 진보 보수 양쪽 모두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 직무 평가와 탄핵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여주시죠. 네. 네. 대통령 직무 평가 역시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탄핵 지수도 GR 지수가 2.6, 그다음에 꽃 지수는 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직접적으로 윤석열의 탄핵 찬반을 물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요. 예, 먼저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2일 조사합니다. ARS 방식이고요. 윤석열 탄핵에 동의한다. 54.5, 4.5. 동의하지 절반, 않는다. 절반이 넘었죠. 41.6이었습니다. 이 중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핵에는 찬성한 경우가 4.7%고요. 반대로 대통령 부정평가자 중에서도 13.4%는 아직 탄핵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합치면 10% 정도는 탄핵 찬성 비율이 더 상승할 그렇죠? 요인이 있습니다. 네. 정치 성향별로도 좀 구분해 봤는데요. 중도층에서 63대 32로 탄핵 찬성이 거의 2배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점은 이 조사가 보수의 표집이 진보보다 거의 1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화될 수도 네. 있습니다. 앞으로 유심히 한번 예.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자세히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여론조사 꽃에서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조사가 있었죠. 이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조사에서는 전화 면접이 58대 38.7, ARS는 61.2대 35.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비교해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화 면접 방식을 비교한 겁니다. 지난주 57에서 이번 주에는 58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제 ARS 조사도 확인을 해보니까 진보가 좀 과표집되기는 했지만 지난주에 비해서 탄핵 찬성 여론이 조금씩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탄핵 열차가 주장한 대로 탄핵 찬반을 직접 묻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훨씬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 좀 확인이 되십니까? 자, 오늘도 많은 여론조사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탄핵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여러 가지 분석해 주시느라고 김남기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유상의 신통할 탄핵열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